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39번째 토픽은 Hypersensitivity Type 1 to 4입니다. Hypersensitivity는 Hypersensitivity Reaction 또는 Intolerance라고 불리며 immune system이 발생시키는 Undesirable Reaction으로 알러지와 autoimmunity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이며 면역으로 기대하는 보호보다는 위해한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주거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Hypersensitivity Type 1에서 Type 4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Type 1은 Immediate, Type 2는 Cytotoxic, Type 3는 Serum Immune Complex, Type 4는 Delayed Hypersensitivity입니다. Type 1 Hypersensitivity는 주로 마스트셀, 베이소필에 부착된 IgE 안티바디로 인해 매게 됩니다. Type 2 Hypersensitivity는 주로 IgG가 관여하며 안티바디가 세포 표면의 안티젠에 부착됩니다. Type 3 Hypersensitivity는 혈륜의 플라즈마에서 안티젠 안티바디 컴플렉스가 생성되는 것이며 Type 4 Hypersensitivity는 안티바디가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Cell Mediated로 T셀에서 방출된 사이토카인의 영향으로 작용을 일으킵니다. Type 4 Hypersensitivity는 안티바디가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Cell Mediated임에 반해서 Type 1, 2, 3는 안티바디가 관여되는 휴머럴 반응입니다. Type 2와 Type 3는 안티젠 안티바디 컴플렉스에 의한 작용입니다. Type 1 Hypersensitivity는 이뮤노글로불린 E 안티바디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IgE-mediated hypersensitivity라고도 불립니다. 수분 내에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immediate hypersensitivity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의 알러지 반응은 type 1 hypersensitivity입니다. 알러지는 allos, other, ergon, reactivity의 합성어로 other, 즉 신체의 바깥으로부터 기인한 모래큘에 대한 반응입니다. 안티바디에 관한 내용은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17번째 토픽에서 더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알러지는 전형적인 타입 1 하이퍼센서티비티입니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안티젠을 알러젠이라 부릅니다. 알러젠에 처음 노출되면 감작, 센서티제이션이 되고 면역계는 알러젠을 기억합니다. 알러젠의 두 번째 이후 노출에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러젠이 임체에 침투하면 IgE가 이를 인식하고 마스트셀이 디그래뉼레이션 되고 염증 매개 물질이 방출됩니다. 면역계, 이뮨 시스템은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합니다.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Self-reactive B-cell은 자가면역 질환, 오토이뮨 디지즈를 일으키게 됩니다. Self-reactive B-cell이 활성화되면 IgG, IgM 등의 안티바디를 생성하여 호스트 셀의 안티젠에 부착되어 셀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Type 2 Hypersensitivity 반응으로 인한 셀 데미지는 다음과 같은 작용 기전에 기인합니다. Opsonization and phagocytosis, complement activation, antibody mediated cellular dysfunction, antibody dependent cell mediated cytotoxicity, ADCC. Opsonization and phagocytosis는 세포 표면에 안티젠을 인식하여 결합한 안티바디로 둘러싸인, 즉, opsonized 된 세포를 마크로파지나 뉴트로필과 같은 식세포가 인식하고 파고시토시스 하는 과정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Complement 시스템은 Small Protein Family로 엔지매틱 캐스케이트를 일으켜 다양한 작용 기전으로 감염에 대응합니다. Complement Activation은 세포 표면의 안티젠을 인식하여 결합한 안티바디의 FC-4션에 C1이 부착되는 것을 시작으로 C1이 C3A, C4A, C5A 등을 활성화시키고 C5A는 케모탁틱 팩터로
뉴트로필을 불러들입니다. 뉴트로필이 세포에 부착되고 나면 사이토톡식 그래뉴를 방출하여 세포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안티바디 미디에티드 셀룰러 디스펑션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안티바디가 원인이 되어 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아스테니아 그라비스의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스페시픽한 안티바디가 결합하여 안티 ACH 리셉터 안티바디로 작용하여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블락됩니다. 안티바디가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를 불러들이거나 컴플먼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바디 자체가 리셉터를 블락하여 머슬이 자극되지 않아 근육 약화, 마비 등과 같은 기능 이상을 일으킵니다.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 미디에티드 사이토톡시시티 ADCC는 안티젠 안티바디 바인딩 컴플렉스를 인식하여 안티바디의 FC 포션에 결합한 내추럴 킬러 셀이 사이토톡식 그래뉴를 방출하여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타입 3 하이퍼센서티비티는 혈류에 떠다니는 솔루블 안티젠에 결합한 안티바디가 즉, 인뮨 컴플렉스가 혈관벽에 부착된 후에 컴플먼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포 표면의 안티젠을 인식하여 결합한 안티바디의 FC 포션에 C1이 부착되는 것을 시작으로 C1이 C3A, C4A, C5A 등을 활성화시키고 C5A는 케모탁틱 팩터로 뉴트로필을 불러들입니다. 확대된 다른 그림으로 하이퍼센서티비티 타입 3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입 3 하이퍼센서티비티는 혈류에 떠다니는 솔루블 안티젠에 결합한 안티바디가 즉 이뮨 컴플렉스가 바디 티슈에 침착되면 컴플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손상을 일으킵니다. 컴플먼 캐스케이드는 안티바디의 FC 포션에 C1이 부착되는 것을 시작으로 C1이 C3A, C4A, C5A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케모탁틱 팩터는 뉴트로필을 불러들입니다. 뉴트로필은 FC 리셉터와 컴플먼 리셉터를 이용하여 C3B와 안티바디에 부착됩니다. 뉴트로필이 조직에 부착되고 나면 사이토톡식 그래뉴를 방출하여 신체 조직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타입 2 하이퍼센서티비티는 사이토톡식 하이퍼센서티비티라고도 불립니다. 타입 2 하이퍼센서티비티는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이며 티슈 스페시픽하고 특정 하나의 오organ이나 한 가지의 티슈의 디스트럭션을 일으키는데 반면 타입 3 하이퍼센서티비티는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이며 티슈 스페시픽하지만 여러 개의 오르건이나 티슈에 디스트럭션을 일으키는 전신작용을 합니다. 타입 2 하이퍼센서티비티와 타입 3 하이퍼센서티비티는 안티젠 안티바디가 결합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해 보이지만 타입 2 하이퍼센서티비티는 세포 표면에 부착된 안티젠에 안티바디가 결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뮨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반면 타입 3 하이퍼센서티비티는 혈액 내에서 솔루블 안티젠과 안티바디가 결합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뮨 컴플렉스입니다. 타입 2 하이퍼센서티비티는 컴플먼 시스템 액티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적고 타입 3 하이퍼센서티비티는 컴플먼 시스템 액티베이션을 다량으로 일으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입 4 하이퍼센서티비티는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되므로 Delayed Hypersensitivity라고 불립니다. Type 4 Hypersensitivity는 안티바디가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Cell Mediated로 T-cell에서 방출된 사이토카인의 영향으로 작용을 일으킵니다. Type 1, 2, 3는 안티바디가 관여되는 휴머랄 반응임에 반하여 Type 4 Hypersensitivity는 안티바디가 관여되는 것이 아닌 T-cell Mediated입니다. 타입 4 하이퍼센서티비티의 예로
포이즌 아이비 접촉으로 발생하는 스킨 래시 리액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이즌 아이비에서 나온 알러젠, 얼시올이 피부를 통해 침투하고, 안티젠 프리젠팅 셀인 덴드리틱 셀이 안티젠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인터루킨 12를 분비하면, 나이브 T 헬퍼 셀은 머추어한 TH1 셀로 분화됩니다. 머추어한 T 헬퍼 1 셀은 인터루킨 2를 분비하여 더 많은 T 헬퍼 셀이 분화되도록 하고, 인터페론 알파를 분비하여 마크로파지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TH1 세포 분화를 일으킵니다. 활성화된 마크로파지는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TNF와 같은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라이소조말 엔자임, 컴플먼트 컴포넌트,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트 분비 등으로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타입 4 하이퍼센서티비티의 다른 예로 CD8 킬러 T셀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토톡식 T셀, 킬러 T셀, CD8은 퍼폴린, 그랜자임 등을 분비하여 감염된 세포 등을 직접 파괴합니다.